그럼 우리 파라스토날 롱아 6B에서 레벨 둘로 나뉜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레벨입니다. RVIT, Right Ventricle Inflow Tract이에요. Right Atrium에서 Right Ventricle로 혈류가 이동하죠. 그 중간에 Tricuspid Valve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뷰입니다. 우리 파라스토날 롱아 6B에서 최근 들어서는 필수적으로 보는 뷰라고 할 수 있죠? 왜? Right 챔버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RV 인플로우를 보는 방법. 파라스토날 롱아 6 뷰를 보는 프로브 위치에서 프로브 떼지 않습니다. 앵글만 살짝 바꿔요. 프로브 끝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프로브 헤드가 어느 쪽을 향해서? 환자의 오른쪽 엉덩이, 즉 라이드 힙 쪽을 향할 수 있게끔 프로브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죠. 자, 이게 트리커스피드 밸브죠. 얘는 라이트 아트리움, 얘는 라이트 벤트리. 자, 보여지는 영상도 사실 현재도 훌륭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뷰에서 얻으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스트림. RA에서 RV로 가는 혈류의 스트림. 밸브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리거스턴트나 스테노시스를 평가할 건데, 리거스턴트나 스테노시스가 발견됐다면 픽벨로시티도 의미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필수죠. 즉 도플러를 쓰셔야 돼요. 자, 도플러 하면 앵글 디펜던시가 올리셔야 되죠. 즉, 자, 여기서 초음파비면 수직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혈류의 스트림은 이 방향으로 갑니다. 도플러를 측정하려면 입사되는 빔과 혈류의 스트림 방향의 앵글이 가능한 20도 미만으로 맞아야 정확해지죠. 자, 근데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약간 좀 사선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내가 가능하다면 얘를 입사되는 빔의 방향과 앵글각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얘를 조금 세우면 되겠죠. 그렇다면 도플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퍼펙트 하겠죠.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 프로브를 파라스토날 롱아 6 위치에서 우리 앵글만 라이트 힙으로 돌렸죠.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하면 돼요. 투 스텝. 뭐 할까요? 프로브를 그대로 끌고, 지금 스터넘 보이죠? 요 스터넘과 파라렐하게 위치시켜주세요. 살짝만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영상을 얻는데, 우리 처음에 얻은 영상과 비교해보세요. 스트림의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약간 이동되어 있죠.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 영상도 빔의 입사 방향은 이래요. 혈류의 스트림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각도가 교차각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얻은 영상에서는 마찬가지 입사 빔 수직일 거예요. 스트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즉 각도가 다소 줄어들었죠. 20도 미만의 각도. 우리 에코카디오그라피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각도죠.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앵글 컨트롤 한 거죠. 즉 도플러 값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에코카디오그라피도 우리 캐로티도 마찬가지로 앵글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핸들링이 가능하다면 20도 안쪽 각도로 맞추어 주십시오. 우리 RV 인플로우는 두 단계를 거치면 좀 더 퍼펙트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칼라 도플러를 띄워서 밸브를 기준으로 리거스턴트 플로우가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3D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죠? 방금 보신 초음파 영상을 표현하고 있는 스키마 모식도예요. RA에서 RV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고, 자, 우리 여기서 아나토미에서 RV 인플로우에서 아나토미 초음파 영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RA, RV,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기준으로, 자, 우리 RA를 잠깐 볼까요? 왼쪽, 화면에 왼쪽으로 연결된 튜뷸라한 구조물 있고요. 화면에 오른쪽으로 연결된 튜뷸라한 구조물 있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IVC, 오른쪽이 SVC. 즉, SVC와 IVC에서 혈류가 RA로 모이게 되죠. RA로 모인 혈류가 트리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RV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에는 RVOT입니다.